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닭과 돼지 등 가축들의 폐사가 계속 늘면서 폐사체 처리를 놓고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과 달리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관리 대책이 전무해 전염병 발생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돼지 사용 농가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침부터 에어컨을 돌리고 물을 뿌리며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하는 돼지들이 속출합니다. 뭐 저희가 에어컨도 켜주고 얼음도 주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치고 맨날 폐사가 나니까 저로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폐사한 가축들이 늘면서 농장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사한 가축의 경우 약물 처리를 통해 퇴비를 만들거나 처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AI나 구제역과 달리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처리 비용은 농장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적으로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일부에선 무분별하게 폐사체를 매립하면서 전염병 발생까지 우려됩니다. 농장들은 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가축제의 보험회사에만 얘기할 뿐 자치단체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자치단체는 폐사한 가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폐사했다고 올라오는 신고를 하는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나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처리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거꾸로 보험회사 쪽에서 현황을 받아요.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충남 도내에서만 돼지와 닭 등 77만여 마리. 유례없는 폭염으로 재난 상황까지 몰리는 만큼 폐사한 가축 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